우리 이철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두영과 김태우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께서 임종석 실장에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임종석 실장께서는 검찰에 인계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철희 의원은 정확하게 최두영, 김태우의 대화 내용을 PPT까지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을 했다는 건데 임종석 실장께서는 경위를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우는 파렴치한 범법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말에 자유한국당이 이 정치 공세를 가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활용 이중잣대에 대해서 입당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조국 수석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친문인사 봐주기 외교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특감반 사례를 쭉 드러났고 비문인사 죽이기 쭉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도 민주당 의원들께서 정치 공세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제 우윤건 러시아 대사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김태우가 생산한 우윤건 동향보고서 보고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는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거는 그 감찰의 모든 정보를 그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윤근 씨는 당시 대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습니다. 인사검증 라인에 이첩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께서는 인사검증 라인을 통해서 저 보고서 보고받았습니까? 의원님,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우윤근 대사에 관련한 그 첩보 내용은 일단 우윤근 아니 보고 받았는지 그거만 저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고 받았는지만 하면 제가 꼭 열어서 대사... 물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떻게 의원님 얘기라는 게 다 다르고 어다른데 그렇게 예 아니로만 답변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내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걸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수석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 자, 저게 김태우가 생산한 보고서 모양이에요. 보면 세 꼭지가 있어요. 장현준으로부터 1,000만 원 받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급하게 되돌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현준이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이 되냐라고 하므로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머리에 이제 해놓고 뒤에 갑니다. 내용 쭉 보십시오. 자, 띄워보세요. 미래주춘은 김상경에게 국회법제사부위원장 우윤건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 받았다. 적시가 돼 있어요. 또 봅시다. 자, 보이죠? 네. 그 다음 보세요. 조 변호사가 하나도 서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급조해가지고 또 돈을 검찰에 제출해요. 또 봅시다. 그 다음,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조국 수석께서도 법학자시고 반부패 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이 민정실에 꽉 찼어요. 저 정도 보면 삼척동자도 야, 이 정도 같으면 이거 확인해봐야 된다. 예? 근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네. 뭘 확인했어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네. 1억 2천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언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가 질의 답변. 아니, 그러니까 답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장 났습니다. 확인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불기소장 내용을 어떤 말씀이신지요? 아, 무혐의, 우윤건이 무혐의 받았다고요? 왜 무혐의 됐는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네? 누구를 통해서? 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 당시에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했, 그 시점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불기소 이유서가 있던가요?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불기소 이유 문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기소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아니 불기소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최종적으로도 확인되었지만 그 시점에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를 봤냐고요? 그 시점에 문서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아니 불기소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문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그게 뭔 말입니까? 불기소 이유소가 나중에 이유를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실제 내용을 확인을 아니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네네. 예? 불기소 유서를 봤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문서 불기소 유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문서로 보지 않았다. 네네. 그럼 불기소 이유가 뭡니까?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죠. 그래요? 그러면 네. 자, 우윤건이 입건됐다. 네. 불기소됐다. 네. 무혐의 됐다. 네. 그 이유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그 이유를 당시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반부패 비서관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건 반부패 비서관이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었고 누구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억 2천만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됐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자, 아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정말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자 그다음 한 번만 띄워보세요. 이게 김태우 수사관 작성 문건인데 조 변호사는 이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1년을 선고받았다. 이래 돼 있어요. 1년을 선고받은 저 판결문 보셨나요? 저 변호사의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 알죠. 저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이, 아, 그 시점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문제가 우윤근 대사 문제를 폭로를 해서 폭로가 김태우 사관이 폭로를 해서 관련 서류를 다 봐서 문서상으로는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어때요? 판결문 도박자로서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기소됐다는데 그 판결문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예? 어때요? 우윤근 우윤근 당시 우윤근 씨가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에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요지로 기억합니다. 네,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네. 제가 천만 원 문제에 대한 답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 주시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권칠승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아까 저 우리 강효석 위원님께서 제가 지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즉석에서 이야기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원내 저 나경원 원내 대표님께서 27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상민 측 위원께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상하에 일어난 민간인 사찰 보고를 국기문란 탄핵 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탄핵 거론이 아니면 뭡니까? 네네. 네, 그 정도 하시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이태원동 탑 출신 박주민 부의원 참여하십니다. 예, 부의원입니다. 소민, 네. 네.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쟁점 근데 저도 개념을 좀 명확히 하고